중3 선주중 동아연교재 사과 문법 파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완료 진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일단 무슨 그림 그리는지 맨날 알죠. 자, 그림으로 이 문장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해왔으며 지금 현재도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표현은 방금 얘기했듯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현재라 하죠. 현재까지 뭐뭐를 했으며 플러스 그 동작을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할때 쓰고 그렇다면 자, 형태적으로 어떻게 되냐. 요런 표현을 하고 위해서 have 플러스 또는 뭐 has 플러스 pp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위해서 be 플러스 ing 형태를 써야 되죠.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로서의 ing, 뭐뭐 하는 중인. 그래서 요 값에서 뭐뭐 하는 중이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형태는 have 또는 has been 하고 동사에 ing형을 씁니다. have been doing 또는 뭐 has been doing 이렇게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했으며 지금도 그 동작은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말을 먼저 살펴보면 나의 이모들이 2시간 동안 TV를 보고 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TV를 보기 시작해서 지금도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오케이.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현재 완료 진행형인데 옆에 안 보고도 만들어 보면 누가 my aunt가 아마 잃어봤자 데이니까 have been이고요. aunt가 watch를 합니까? watch를 당합니까? pp입니까? ing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aunt가 watch를 하니까 pp형 말고 ing have been watching TV 한 다음에 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2 hour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이 부분 현재 완료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당연히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죠. 뭐 앞으로 쭉 살펴봐도 다 나오겠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에 있는 현재 완료는 항상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 용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는 어제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표현을 뭐 feel sick을 썼네요. feel sick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feel sick. 오케이. 그래서 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he has been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feel을 합니까? feel을 당합니까? feel을 하죠. 그래서 feeling이 붙겠죠. ing형. He has been feeling sick. 그 다음에 어떤 것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이번에는 since yesterday를 붙이겠죠. yesterday. 그래서 이것도 또 뭐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feeling sick이니? 그래서 뭐 he has been sick. He has been참 feeling sick since yesterday.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문장을 각각의 문장이 두 문장이 합쳐진 건데요.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안만 길어봤자 쓸게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은 보기 시작한 건 2시간 전에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시작했었다. 뭐 started 하든지 시제는 과거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began to 뭐뭐 뭐, began 그러니까 why인지 해도 되겠죠. began watching TV 한 다음에 여기 시제 과거니까 여기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언제? 2시간 동안이 아니고 2시간 전에가 돼야 되니까 2 hours ago가 되겠죠. They began. My aunt began watching TV 2 hours ago. 나의 이모들이 TV를 2시간 전에 보기 시작했어요. 라는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they are, 뭐, still 같은 거 넣으면 뭐 느낌 살 거고요. They are still.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watching TV now. 이번에는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그래서 보기 시작했다 말이죠. They began watching TV 2 hours ago. 2시간 전에 TV 보기 시작했는데 They are still watching TV. 지금도 TV 보고 있어요. 이런 표현. 이 두 개를 합친 게 They have been watching TV for 2 hours. 뭐, 2 hours ago. 2시간 전에는 2시간 동안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watching은 현재 분사지만 여기 있는 watching은 동명사겠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제 아팠었다죠. 과거 시제. 과거와 진행형. 그렇습니까? 그래서 he가 뭐 했다? began 했죠. 시작했죠. 뭐 하는 것을 뭐 feeling sick 하고 이번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 아프기 시작했다? 어제. yesterday. He began feeling, 뭐, to feel 해도 되고요. He began to feel sick yesterday. 그 다음에 He is feeling sick now. 이거 두 개를 합쳤더니 그냥 yesterday였다. 어제 아프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지금도 아픔을 느끼고 있다를 합치니까 Has been feeling sick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재 완료 진행형에서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문법적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중1 때 뭘 배웠었냐면요.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가 있었어. 진행형 표현이 불가한 동사. 그게 뭐였냐? 가장 대표적인 게 비동사. 비동사. 뭐 비동사로 I am tired 이렇게 했다. 이걸 가지고 I am being tired 이런 건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피곤하면 피곤하고 안 피곤하면 안 피곤한 거지 이게 진행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be 동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있었어. 가지다.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은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I have a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I am having a book. 나는 책을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know 같은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know의 뜻이 알다인데 안다는 것을 그 풀어서 설명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I am knowing him. 뭐 나는 그를 알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have 또 조심해야 될 게 have가 꼭 가진다라는 뜻 말고 뭐 I am having dinner 먹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땐 또 진행형이 돼. 그다음에 뭐 어떤 시간을 보낸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도 돼. I'm having fun 하지 뭐. 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이야. 난 저녁 먹는 중이야. 이럴 때는 또 have가 진행형이 되는데 근데 가지고 있다는 뜻일 땐 진행형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도 마찬가지. 여기 이거 보고 있는 중일 수 있고 느끼고 있는 중일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진행형이 가능한데 뭐 이외에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나타낼 때 소용한다. 뭐 예문 먼저 보면 카터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카터 has been teaching. 카터가 teach를 합니까? teach를 당합니까? ing형 와야 되겠죠. 카터 has been teaching English since 2010 이렇게 표현하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 예, 나는 현재 완료이고 나는 진행형이에요.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 태풍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일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가고 있는 중일 수 있고 가르치고 있는 중일 수 있어. I am teaching이 되고 I am going이 되죠. 그러니까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들인지 확인하시고요. 일단 동사가 진행형이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돼. 진행형 시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이 있냐? 뭐 he is teaching 가능한 거잖아. he is teaching이 되니까 he has been teaching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t is going이 되니까 it has been going이 되는 거예요. 또 hyphen has been heading 썼네요. head가 머리란 뜻도 있지만 어디 어디를 향하다란 뜻도 되기 때문에 또 hyphen has been heading to Japan since last week.
예,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들, how, long에 대한 대답들이니까 계속적 용법이겠죠. 현재 완료 중에서도.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으로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자, 이 부분 나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동작 동사만을 할수 있다. 이게 이제 비동사라든지 또는 가지다란 뜻의 have 같은 애들은 여기에 쓸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나오네요. Linda and Jane have known each other. 서로를 알고 지내왔다. Since their childhood.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아는 중일 수 없다 그랬어. 아는 중일 수 없다 그랬죠. 하지만 읽고 있는 중일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have been knowing 이 딱으로 해놓으면 찰싹 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읽고 있는 중일 수 있으니까 Linda and Jane, they have been reading books for 3 hours. 3시간 동안 독서 중이다. 3시간 전에 독서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독서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문장으로 분리할 줄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시작했죠. started 했죠. to read 하는 것을. books를. 그 다음에 이때 여기 조심해야 될 거. 3시간 전에 읽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는 3 hours ago로 붙겠죠. 이거랑 they are reading them now. 를 붙이는 거죠. 여기에 리딩은 동명사, 여기에 리딩은 현재 분사. 그래서 they have been reading books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진행형과 함께 쓰이는 how long에 대한 대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붙는다 했죠. 그래서 for 숫자 시간 단위, since 어떤 것, since는 두 가지가 있죠. since 어떤 것도 가능하고, since 주어,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 동사, 과거 시제라 했죠. 이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미란다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where 그래서 공부하는 중일 수 있죠. 그래서 미란다 has been studying in Paris since last year. 그냥 last year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since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She has been studying. She is studying이 가능하니까 오, 진행형 된다. 통과. 그러면 has been studying도 가능하다. 엄마와 아빠가 내 미래 계획에 대해서, my future plan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they have been talking. They are talking 되니까 진행형 통과, they have been talking도 그러면 된다. talk on, 뭐, talk about일 수도 됩니다. on이나 about. They have been talking about. They have been talking on my future plan. 그 다음에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붙어 있죠. For 3 hours. Since 어떤 것, since 주어, 과거 동사, for 숫자, 시간 단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의미상 두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고, 하나는 과거, 나머지 하나는 현재 진행. 오케이, 그래서 The teachers have been doing volunteer work. 선생님들께서 자원봉사 일을 과거에 시작해서 쭉 해왔으며 지금도 하는 중이다. Since 2002. 그래서 The teachers가 begin 했다. Doing volunteer work.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지금까지란 말은 2002년에라는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죠. 여기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 They are still doing it.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동작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의미한다라는 건 이거 지나간 문법 정리하는 거네요. 그래서 Leon hasn't completed his application form yet. Not yet. 아직 아니다. 대표적인 완료적 용법이죠. application form입니다. application form이 어떤 서식, 양식을 얘기해요. application form. application이 지원이고요. application form. not yet.
Has he completed his application form yet? 하면 벌써 다 작성했니가 될 거고 만약에 방금 작성했으면 Leon has just completed고요. 이미 아까 전에 완성했으면 Leon has already completed. 뭐 just, already, not yet, yet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완료적 문법일 때 대표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부사였고요. 그 다음에 가본 적 있니? 그래서 has she ever been to desert fair 하고 있죠. been to 나왔습니다. been to, have been to, has been to 가본 경험이었고요. has gone to는 가버려서 여기 없다라 했죠. has gone to 가버려서 여기 없다. 그 다음에 Tom has lost his wallet. so he 무슨 시제 안 갖고 있다. doesn't have it. now 지금 안 가지고 있다. so를 붙일 수 있죠. 이 문장만 보고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안 갖고 있어. 그래서 so 원인과 결과. 그래서 무슨 용법? 결과적 용법이죠. 현재 없다라는 게 여기 있다. 그다음에 the Smiths. 스미스 부부겠죠. 여기 s 붙었으니까 스미스 부부가 have lived in Seoul for 30 years. how long에 대한 대답 철퍼덕 붙어 있죠. 30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래서 계속적이죠. 자, 그다음에 계속적 용법일 땐 어디에 계속 살다라는 표현은 have lived in 해도 되겠지만 have been in도 있었죠. have been in 하면 어디 계속 살다. have been to 하면 어디 가본 적 있다 경험. 그 다음에 has gone to는 가버려서 여기 없다. 다 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핵심 체크 숙제 풀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의문사 플러스 투두입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두 하면 뭐랑 연결됩니까? 연결되는 문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과 연결되고, 자,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간접 의문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why to do는 존재하지 않죠. why to do 해야 될 것 같으면 간접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나는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면 I don't know. 난 모르겠는데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why to eat this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I don't know why to eat this 가 안 되니까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 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문사 투두는 있지만 why to do는 없어서 why to do 해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간접 의문으로 한다. 나머지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다 간접 의문으로 연결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세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과거 시제니까 세라 didn't know what to do죠. 세라 didn't know what to do. 그래서 바꿨으면 세라는 여자일 테니까 세라 didn't know what she should do 로 바꿨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A에게 B를 물어봤죠. A에게 B를 물어보다 할 땐 사형식 동사 ask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asked him where to go shopping. 그래서 나는 그에게 어디로 쇼핑 가야 할지를 물어봤는데 이 쇼핑하는 건 him입니까? I입니까? 이거 확인하는 이유는 이를 간접 의문으로 바꾸면 뭐가 된다? Where I should go shopping으로 바꿨을 수 있기 때문이죠. I asked him where I should go shopping.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 뭐라고 직접 물어볼 땐 쌍따옴표 안에 이 내용을 넣으면 where 하고 직접 물어야 되니까 should I go shopping 이라고 물어겠죠. Where should I go shopping? 이러고 물었는데 이건 직접 화법이고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I asked him where to go shopping, where I should go shopping. 자, 그래서 설명 주저리 뭐라고 돼 있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순 목적어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 뭐 보어 다 됩니다. 근데 목적으로 쓰일 때가 많다란 얘기입니다. 뭐 이런 말은 뭐할 필요가 없겠어요. 명사구로서 뭐 한다? 주, 목, 보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는 어떻게 식혜를 만드는지를 모른다. How to make 식혜겠죠. I don't know how to make 식혜. 그 다음 같은 표현은 I don't know how I can make 식혜겠죠. 직접 물어보고 싶으면 How can I make 식혜라고 물었겠죠. 선생님 왜 should가 아니고 can이에요? 이게 더잘 어울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let me know 하면 나한테 알려달란 말이죠.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주세요. When to press the button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할지. Let me know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란 뜻으로 Can you tell me 뭐 이런 뜻이죠. When to press the button. 자 그러면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할지인데 누가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할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의문 대명사는 내용상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한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를 알고 싶다. She would like to know 말이죠. She would like to know whom to ask for help. She wants to find out 했네요. She wants to find out whom to ask for. Ask for 하면 요청하답니다. 누구에게 요청할지 help를 whom to ask for help.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뭐 이거 whom 돼 있는데 who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요청합니까? 그녀가 요청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whom she should ask for help 이렇게 되겠고 지금 이제 이 whom이 원래는 여기 있을 놈이 끌려 나왔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to 부정사 여기에 to ask 속에 있는 ask for ask me for help 뭐 이렇게 식으로 Mike hasn't decided 결정을 못 내렸다 which to buy 어느 것을 사야 할지 그래서 마이크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which he should buy 라는 간접의문 Mom doesn't know 모르신다 what to say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할지 그래서 what she 그 다음에 현재 모르신 거뭐 should 쓸 거니까 시제는 별로 신경 안 쓸래 되겠네요 what she should say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여기에 whom이 ask 뒤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which가 by의 목적어다 여기도 마찬가지 what he say의 목적어다 뭐 이런 뭐 특별히 뭐 중요하지 않은 뭐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뭐 구조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문부사 다음에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나오며 뭐 되게 뭐, 되게 뭐 말도 어렵게 하는데 그 다음에 why to do는 쓸수 없다라는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 신호는 언제 버튼을 눌러야 할지를 말해준다. 뭐, the signal tells 하면 되겠네요. The signal tells when to push the button. 그래서 뭐, the signal tells when 누가 여러분들이란 말로 하면 되겠죠. When you should push the button 이 말인 거고요. Let me know. 알려주세요. Where to drop you off. 너 어디서 너를 내려줘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알려달라 했으니까 drop you off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I겠죠. Where I should drop you off. Where I should drop you off. 직접 물으면 Where should I drop you off? 그 다음에 David told me how to persuade. Persuade 설득하다죠. Customers, 아, consumers 썼네요. Consumers 뭐 얘도 소비자라 뜻이죠. To buy the products 상품들이죠.
그래서 David told me, 데이빗이 나한테 말해줬는데, How to persuade consumers? 소비자를 설득하는 방법. 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네, 이번엔. In order to buy the product.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consumer를 persuade 해야지. 나한테 말해줬으니까 persuade 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How I should persuade customer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와 what은 뭐 되게 쓸데없는 설명 되게 많대.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느 드레스를 입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She 뭐 didn't decide 했네요. She didn't decide which dress. 그 얘기 안 해요. 얘가 이제 덩어리란 얘기잖아요. 덩어리. 덩어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덩어리. 그러니까 뭐 어느 사이즈, which size to buy, 어느 사이즈를 구입해야 할지 할 때는 which 뒤에 size라는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which size to buy, which dress to put on, 뭐 어느 색깔을 칠해야 할지, which color to paint 이런 식으로 명사가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의문사 뒤에 덩어리. 예, 그러니까 어느 드레스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어느 드레스를 입어야 할지, which dress to put on. 로버트는 가능한 빨리 도착하기 위하여 의도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할지라는 것을 알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경로, what route죠. 로버트 wanted to know what route to take. 어느 경로, 이게 덩어리를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덩어리.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아, 여기까지, 여기 아니고. What route to take. 그 다음에, 오, 여기 뭐 쓸데없이 길게 해놨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To arrive라고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To arrive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요거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As soon as possible. So that, 자, 요 so that 나온 김에 얘기하면, 자, so, blah, blah, that은, 뭐뭐 합니다. 그래서였죠. 근데 so that 주어 동사하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in order to arrive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의문문이 나옵니다. 예. She didn't know, 몰랐었다. How to stop buying. Unnecessary things. 불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멈추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자, stop은 누구처럼, 또뭐 like처럼 잊으라면 뒤진다. 그랬습니까? enjoy처럼. 목적으로서는 ing만 오고, stop 뒤에 오는 to도는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to, by 오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어쨌든, 불필요한 것들이죠. unnecessary things. 그래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어떻게 더 이상 안 사야 될지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여기 시제 과거인데 뭐 should 뭐 how she could stop 뭐뭐 뭐 멈출 수 있을지니까 should보다 should도 괜찮네. should가 와도 상관없겠습니다. 영상 should stop how she should stop how she could stop buying unnecessary things. 어쨌든 여기에 can은 못 와요. didn't know 보이죠. 시제 일치는 해줘야죠.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left? 언제 좌회전할지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him이네요, him. 그러면 turn left 하는 사람은 he죠, he. 그래서 Can you tell him when he should turn left? 언제 좌회전을 해야만 할지 이런 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누가 to도의 행동을 누가 to do를 할지를 파악하고 나서 적절한 녀석을 넣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핵심 체크고요. 다음 강 듣기 전까지 숙제는 해서 보내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법 파트 수업 끝냈고요. 끝났고요. 밀린 거 많습니다. 그다음에 본문 파트 시작할 거니까 본문 파악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